300여 건의 살인이 자행됐고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남자들은 전 재산을 바쳐야 하고 여자들은 교주와 성관계를 한 사람의 킨 것으로 천하를 하얗게 하자. 백백백백의의의의적적적적. 우리 역사에서 종교가 벌인 가장 큰 사건을 굳이 꼽으라면 백백교 사건을 따를 수 있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1920, 30년대 때 창립된 사이비 종교고요. 백백교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무려 300여 건의 살인이 자행됐고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추정이란 말을 쓰냐면 정확하게 모든 시신을 다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단의 지도자는 전용회입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위험한 사이비 종교 얘기 나오면 신비스러운 모습을 언제나 교주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당시의 시대 문화를 따지게 되면 백백교 사건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3.1운동 때 치열하게 들고 일어났지만 일본이 철저하게 3.1운동을 억눌렀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들게 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단 혹세 문민하는 종교에 빠지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렇죠? 딱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학 천도교 이후 대종교 같은 민족 종교들이 한쪽에서 형성을 하고요. 또 한편에선 신흥 종파들이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문제 뭐냐? 이 종교들의 파생 분파들 중에서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백교는 동학의 영향을 받은 분파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백백교가 흰백자를 두 개 쓴 겁니다. 흰백, 흰백교. 한 사람의 흰 것으로 천하를 하얗게 하자. 그리고 어떤 종말의 때가 오는데 그 멸망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전국에 53개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주의 뜻을 따라서 몇몇 선별된 자들이 금강산에 피수궁으로 옮겨가면 불로장생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때 꼭 태백산, 금강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정은 어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들, 어떤 신이 하생 강림한 곳이라든지 시조가 어떤 역사를 개창한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이단 종파는 종교의 특징 자체가 논리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계룡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정감록 같은 조선 후기 때 민중 종교의 문화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기독교 이단 쪽의 문화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후천 개벽과 새로운 통치 이런 얘기는 동학계열의 얘기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구한 말에 정부나 국가적인 사회기강이 상실되고 나라에 희망이 없을 때 전파되는 아주 낮은 저급한 수준의 종교의 결합체가 아닐까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5년에는 양주 쪽의 봉암산 기슭에다가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천원 금광 사무소였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제가 1920년대 30년대 때라고 그랬잖아요. 20, 30년대 때가 서부에서 금이 난다. 금을 찾아서 뭐 이런 거 유행한데 우리나라도 1920, 30년대 때 금광 열풍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최창학, 박모 같은 사람이 실제로 한반도에서 금광을 발견해서 굉장히 큰 부를 모았던 적이 있었어요. 즉 이때는 금광만 찾아내면 대박이다. 유행처럼 열병처럼 불 때였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쓰게 되냐면 이미 이제 쓸모없는 광에다가 금을 갖고 와서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솜을 퍼뜨리는 거죠. 교주가 그의 독특한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이미 무너졌던 폐광 속에서 금을 발견해내는 영원한 힘이 있다. 보여주는 거죠. 봐라, 없었던 데는 나왔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금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백백교가 마케팅을 잘한 거예요. 그때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싹 이제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곳에서만 나중에 40여 구의 사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체가 어떤 사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폭로하려고 했던 사람을 죽였다라든지 혹은 조작했었을 때 협조했던 사람들을 죽였다라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약간 또 이런 종교들이 주문이라는 게 있죠. 원래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주문, 주술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유교 문화 영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주술에 의존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백백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외우는 주문, 여자가 외우는 주문, 이렇게 다 따로 좀 있었나 봐요. 리듬감은 잘 모르겠는데 백백백백의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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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 신앙이라고 그래서 원효대사가 나미아비타 불 관세음보살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글자를 모르는 평범한 민중들에게 불심을 쉽고 간명하게 전파해주고 민중을 개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지 어떤 그런 이상한 요술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참 조직화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백백교에 가입을 하려면 남자들은 전 재산을 바쳐야 하고 여자들은 교주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하죠. 맨 처음에 믿다가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쳐야 돼요? 가족 중에 여성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상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면 올빼미 부모님처럼 잘 관리하다가 이상 행동을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참 제가 말하면서 끔찍한데 뭐 실증이 나거나 뭐 이래버리면 신도를 비롯해서 일대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경우들도 가난한 신도들 먹여 살리기 힘들다라든지 1인자 2인자 싸움 같은 거. 이 문봉조라는 아주 핵심 측근이 있어요. 교도를 죽이고 자동차 트렁크가 아니라 자전거에 싣고 종로와 남대문을 가로질른 다음에 한강가에 가서 시신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관리의 방법으로 살인이 정착되는 모습들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세무민이라던 종교가 어떻게 세간에 화제가 됐느냐. 유곤룡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백백교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 이 아버지가 여동생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동생을 제물로 바친 걸 넘어서서 전 재산까지 바친 거예요. 미친 거죠. 너무 화가 났는데 설득이 됐겠어요?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신문사 등을 찾아가면서 백백교의 실체가 전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일본 제국경찰이 1937년 무려 8개월에 걸친 치열한 조사를 했고 전용의 아지트라든지 양평, 연천, 궁산, 사료연 등 전국에 무려 20여 곳의 비밀 아지트를 다 조사했는데 그곳에서 당시 일본 경찰이 발굴한 사체가 460명은 넘지 않나. 정확하게 판명된 자만 150여 명, 158명 정도였으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1920, 30년대 때 우리나라에는 연쇄살인 같은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 혹은 종교에 의한 집단 자살 이런 개념은 외딴집 살인사건이라고 해서 1965년이 지나서야 연속살인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1920년대, 30년대니까 시기적으로 40, 50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신문을 보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요약하고 소략돼 있어요. 근데 백백교 관련 기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고 공판 기록 같은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통해서 검거에 나서게 되는데요. 교주였던 전용애는 체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한 50일 정도 지났죠. 양평군 용무산 근처에 사체가 하나 발견이 되는데 사실 신원하기는 되게 어려웠었던 상태여서 위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여러 정황 증거라든지 아주 핵심 교단의 멤버들이 이 시신을 보고 막 바로 통곡을 한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전염에 맞구나 정도로 하면서 이 사건은 수습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굉장히 공판이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번 정도 공판을 열고 빨리 처리를 했었어요. 167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는 백백교의 총 참모격이었었던 이 이제 이경등, 170명을 죽인 김서진, 127명을 죽인 문봉조 등 간부급을 검사나 전원 사형을 구형했으나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해방되면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4명을 석방되고 말았다 정도의 기록이에요. 만약에 체계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면 좀 숨겨진 이야기들,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느냐, 이 안에서 벌어졌었던 훨씬 더 극악스러운 모습이 더 세부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쉽게 그냥 덮여버리면서 마무리되고 말았던 좀 그런 사건입니다. 여튼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건에는 배경이 있고 그 시대상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일제강점기라는 고단한 시대, 그리고 황금 열풍이라는 맹목적 열정의 시대, 그 속에 존재해 있었던 아주 미약한 종교적인 얄팍한 교리들을 조합했었던 야만적인 모습들이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 그것이 곧 종교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죠?